마지막 거는 이정철 교수한테 하신 질문이지 저한테 제가 지금 사회자 역할까지 되시는데 그 사드에 대해서는 참 무수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진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 태평양 사령관이 3번 그 서면 답변에서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 하와이 또 저기 그 밖에 미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인티그레이트 에어 미사일 디펜스의 일환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MD와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한반도 방위용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편입되는 하나의 접착제라는 걸 이제 미국이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사드가 배치된 직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시점도 매우 의미가 있고 둘째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공짜 밥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 내고 사드세요. 그래서 사드가 된 거. 사먹을 하네.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새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도덕 배치는 됐는데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방식으로 배치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갔더니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기반시설도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안 돼 있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첫 쌍도 못 든 그러면서 포크레인이 곧 이제 공사가 6월 말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시작되면 공사판에 전략무기를 갖다 놨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능 초기 운영 능력도 제가 보니까 별게 없습니다. 결국 무리한 배치가 이루어진 건데 군사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배치했을까? 이런 면까지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단순히 군사적 측면의 전략이 아니라 더 어떤 그 다른 국가 이익까지 고려한 정략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대선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온 무기다. 이거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야당 후보를 요격하기 위한 정치 무기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었다. 물론 실패했고 저는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착 가고 있는 그 사드를 정치 무기화된 걸 다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그 이 사드의 어떤 그 좌충우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회 검증과 동의 절차 그거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야당 때 했던 주장을 집권 여당인데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드 국회 비준 동의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비준 동의를 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사드 배치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비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국회에 동의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걸 국회 비준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집권 여당이 됐을 때 그 주장을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협정으로 맺어야 이 논의는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야당일 때 민주당이 썼던 카드를 왜 여당이 됐을 때 첫일성으로 똑같이 써먹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선시해야 될 것은 그러한 동의 절차로 가서 사드를 정치 한복판에 꽂아넣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미국하고 재협상하겠다고 하는 입장 결정이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시 대해서 자기가 국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사드 문제를 나는 어떻게 저 미국하고 재협상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입장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건너뛰고 지금 국회 비준 동의를 여당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는 걸 좀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그 사이에 정권 교체된 걸 이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국회 검증 비준 문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사드 반대를 할 때 박근혜 정부에 했던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가 사드 찬성하니까 국회로 가져와 이렇게 했던 건데 문재인 정부한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일단 제협상 입장을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그 저 미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재협상을 해라. 그 전에 우선시 돼야 될 건 진상규명 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배치된 무기가 아니라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고 실망과 아픔을 줬는데 우리는 왜 그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철저한 실체와 진실 규명,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입장 정리 이렇게 돼서 굳이 국회로 가져오지 않을다면 거기서 종결이 돼야 될 사안이고 또 성주 같은 그 배치 지역인 거는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끝내야지 이걸 국회로 가져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또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시절과 지금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제 방위비 분담, 국방비 협상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사드에 대한 비용을 직접 못하니까 다른 데서 털어버리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사드에 국한되지 말고 그와 연관 파생된 주제들까지 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마침 어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하지. 시켜줘야 되는데.